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국민 채널 허위 매물 전혀 없는 네 중고차 국민 채널 국민모터스의 양 대표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제네시스 차량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제네시스 BH380 로얄 VIP 팩 차량이에요. 그 제네시스 BH380 로얄 VIP 팩 차량입니다. 요 차는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할 거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차량 상태는 완벽합니다. 풀 옵션 차량이에요. 추가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 절충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십니다. 가격 절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뺄게요. 이거는 저희가 매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 모든 옵션, 추가 옵션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신차 가격만, 이게 신차 가격이 얼마였냐면 이게 와 어마어마했는데 6천만원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네, 요게 신차 가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가격이 32V에 7740. 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쪽에 이렇게. 예, 네, 보이시면 6923만원짜리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이 6923만원이에요. 6923만원이면 거의 7000만원 가까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모든 옵션, 추가 옵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연식 2010년식이고요. 최초 등록 날짜 2009년 9월 7일 날 최초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연료는 가솔린 모델이고요. 그 다음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주행 거리 및 계기판 상태, 주행 거리 및 계기판 상태 양호하고 주행 거리는 적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21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주행 거리 대비해서 차량 상태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튜닝,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 없어요. 그리고 세부 상태를 보시게 되면,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양호하고요. 이거 미세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미세 누유도 전혀 없어요. 이만한 연식에 미세누유 없는 차량 보기 힘듭니다. 진짜 미세누유 없어요. 왜냐? 경정비를 완료를 해놨기 때문에 미세누유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차키는 이렇게 두 개가 다 보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앞에 타이어 상태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앞 타이어 상태 80% 이상, 거의 뭐 90%는 아니고 90% 가까이 남아있네요. 80% 이상은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림 쪽으로는 그 스크래치가 있는 것 같은데 전 차주분이 림 쪽으로 이렇게 그 휠 보호제 같은 그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휠은 양호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타이어 상태 굉장히 그 80% 이상 가까이 남아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휠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생이 쪽으로는 까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스티커를 지금 붙여 놓으셨어요. 전 차주분이, 저희가 붙인 건 아닙니다. 휠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그리고 조수석 뒷타이어를 보시게 되면 뒷타이어도 거의 뭐 뒷타이어 80% 정도 남아 있네요. 뒷타이어도. 그리고 여기 휠 상태도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건데 이게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뭐 약간씩의 생활 기스들은 좀씩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는 전반적인 휠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쪽 그 조수석 앞바퀴 타이어 거의 뭐 80% 이상 가까이 남아 있고요. 휠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그리고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근데 이제 뭐 그 차간 거리를 유지를 해주는 거죠. 차간 거리 유지. 이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석 앞문짝이에요. 운전석 앞문짝 메모리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전동 햇빛 가리개, 예, 그 스위치예요. 전동 햇빛 가리개 스위치. 그 뒷좌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뒷좌석이 아니라 뒷유리죠. 뒤쪽 유리 그쪽으로 해서 그 전동 햇빛 가리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렁크 열고 닫으시는 트렁크 버튼하고 주유구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네. 차선 이탈. 그다음에 전방 감지 센서. 이게 전방 카메라예요. 좌우로 카메라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밑에 쪽에 보시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다음에 오토 홀드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그 차선 이탈. 예, 그앞 차간 거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네,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문을 닫고 시동을 한번 걸어봐 드리겠습니다. 스타트 퍼포먼스. 네, 각종 시스템 점검되고 있고요. 네, 그 점등이 됐다가 속도가 됐습니다. 차량 상태 이상 없고 오디오 좀 끄겠습니다. 네, 차량 상태는 이상이 없고요. 각종 점검 등다 소등이 됐습니다. 속고가 됐고, 그다음에 차량 상태는 이상이 없고 엔진 소리 굉장히 좋죠. 주행 거리는 21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는데 주행 거리 대비했을 때 차량 상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량 상태입니다. 이거는 어떤 분이 오셔도 자신 있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그다음에 여기 모젠이죠 모젠. 네, 블루링크가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모젠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SOS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그 2채널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작동 상태를 보여드리게 되면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까지.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사이드 미러가 후방 카메라를 놓게 되면 이렇게 하단 부분으로 이지 억세스가 작동을 해서 하단 부분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실 때 편안하게 주차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줍니다. 다시 파킹에 놓게 되면 네, 이렇게 다시 조향각을 맞춰주죠. 눈높이로.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에어컨 공조 시스템. 그 다음에 여기 DIS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석 통풍 시트가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열선이구나. 열선이고, 요 밑에 쪽으로는 통풍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조수석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 감지 센서 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쇼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차고를 올렸다 내렸다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쇼바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쇼바를 차고를 낮추는 거죠. 네, 이게 그렇게 해서 스포츠 모드로 하셨을 때는 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합니다. 빨리 나가요. 엄청 스피디하게 즐기실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블루투스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렉시콘이라고 나와 있죠. 네, 렉시콘 사운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MP3에 CD 체인저가 들어가 있는 거죠. DVD도 당연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위쪽에 보시게 되면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380 로얄 VIP 팩이에요. 네,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고, 네, 무드등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선루프도 다 나오고요. 네, 이렇게, 안에 전등도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경,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시동을 끄고, 이제 뒷좌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으로. 네, 주차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운전석 가죽 상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커튼 에어백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에어백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죽 상태를 보시게 되면 가죽 상태는 굉장히 다 살아있는데 사용감은 있어요. 이게 여기에 까져 있거나 해지거나 이런 거는 이쪽에 해져 있는 거는 있어요. 해져 있는 건 있는데 가죽에 이제 주름이 많은 거지 가죽이 막 까지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죽 상태 쿠션은 다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죽도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가죽 상태 좋아요. 그리고 차량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좌석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뒷좌석. 운전석 뒷좌석 문짝입니다. 운전석 뒷좌석 문짝이고요. 문짝 상태 깨끗하죠? 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 가죽 상태를 보여드리게 되면, 가죽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름은 약간씩은 잡혀 있어요. 여기는 약간 좀 슬킨 것 같은데, 까진 건 아니에요. 슬켰어요. 그리고 이쪽 마찬가지. 이쪽은 가죽이 거의 뭐, 네, 온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여기 그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들어가 있죠. 네. 뒷좌석까지 보호해주는 제네시스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뒷좌석에는 이렇게 TV가 또 들어가 있어요. AV 시스템에. 그 다음에 에어컨 송풍구가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 그리고 요거는 뒷좌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스위치가 암레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 이게 앞뒤로, 이게 앞뒤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전동 스위치고요. 이거는 프론트, 리어 레프트, 프론트 레프트. 그 다음에 프론트 레프트, 프론트죠, 프론트. 라이트야, 레프트야, 이거. 알이 다 똑같은데. 네. 여기가 레프트고, 여기가 라이트인데, 이게 레프트, 라이트. 이게 라이트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R. 아무튼, 네. 이게 이쪽은 열선 시트예요. 조수석. 그 뒤쪽 열선 시트고, 이거는 운전석 뒤쪽 열선 시트고요. 이거는 그 뒤쪽 그 전동 시트고요. 이건 앞쪽 전동 시트입니다. 이건 전동 햇빛 가리개. 요거는 조수석 앞쪽 그 전동 시트고요. 요거는 뒤쪽 그 전동 시트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각종 이거 DIS 같은 그런 이제 그 스위치들이죠.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열게 되면 이렇게 리모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컨은 거의 사용을 잘안 하시니까요. 그리고 이게 암레스트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편안하게, 암레스트를 열었을 때 이쪽을 열어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컵을 놔두실 수 있는 컵홀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이제 다시 뒤로 넣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트렁크. 이게 트렁크 열려라. 어디 있는 거야, 트렁크가?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파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죠. 네, 로얄 VIP팩 파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뒷좌석 그 매트고요. 순정 매트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파워 전동 트렁크 스위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네, 스페어 타이어도 들어가 있네요.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배터리가 이쪽에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뒤쪽에 차량용 배터리 대용량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차량 그 트렁크 공간 상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넓죠. 수납 공간 굉장히 충분하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다시, 네, 트렁크가 이렇게 닫힙니다. 차량 상태 완벽하죠?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자, 조수석 뒷 문짝 상태입니다. 조수석 뒷 문짝 상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네, 문짝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양호하고요. 렉시콘, 네, 스피커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타신 것 같아요. 가죽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옆에도 가죽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어백 들어가 있고요. 제네시스는 거의 뭐 명차기 때문에, 네. 그 조수석 뒤쪽에서 바라본 실내 영상입니다. 조수석 뒤쪽에서 바라본 실내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자. 조수석 앞 문짝에서 조수석 앞 문짝입니다. 조수석 앞 문짝. 상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가
묻어 있는 건데, 주어지나요? 네, 주어졌습니다. 맞죠? 묻어 있는 거. 없어졌죠? 네. 묻어 있는 게 제가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하죠? 여기도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 그 조수석 가죽 상태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름은 이게 천연 가죽이라서 이렇게 다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가죽이 너무 많이 막 이렇게 타고 이렇게 뭐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름이 잡힌 게 아니라 이 가죽 소재 자체가 이렇게 주름이 많이 잡히는 잔주름이 많이 잡히는 가죽 소재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어백이 들어가 있고 가죽 상태를 보시게 되면 가죽 상태 굉장히 좋죠. 쿠션 다 살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죽 상태 굉장히 좋아요. 가죽 상태 좋고요. 그다음 네, 뭐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 관리 상태가 요만큼 좋습니다. 차량 관리 상태 좋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각종 라이트, 점검등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네. 하게 보시게 되면 정면에서 바라본 영상입니다. 정면에서 양쪽 같이 깜빡이 잘 나오고 있고 양쪽 라이트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개등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운전석 앞 측면에서 바라본 영상이에요. 사이드 깜빡이 잘 작동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차량 외관 상태라든지 이런 걸 한번 봐보시면요. 차량 상태 굉장히 컨디션 좋습니다. 자, 운전석 뒤 측면에서 바라본 영상이고요. 라이트 잘 들어오고 있죠. LED 라이트도 잘 들어오고, 깜빡이도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 후면에서 후방에서 바라본 영상이고요. 후방에서 바라본 영상이고 양쪽 깜빡이 잘 나오고 있고요. LED도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잘 나오고 있고요. 뒤에 테일 램프. 그다음에 운전 그 번호판 등도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 다잘 나오고요. 네, 번호도 좋네요. 7740. 네, 번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조수석 뒤 측면에서 바라본 영상이고요. 깜빡이 잘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차량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 차량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상보다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은 차량은 더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네. 조수석 앞 측면에서 바라본 영상이고요. 조수석 앞 측면에서 바라본 영상이고 사이드 리피터 깜빡이 잘 작동되고 있고요. 사이드 깜빡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동을 좀 끄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차량은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제네시스 BH380 로얄 VIP 팩 차량이고요. 신차가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추가 옵션 풀로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가격은 제가 그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에 한해서만 네, 그 구독자랑 시청자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730만 원까지
730만원까지 제가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0만원 전국 최저가 자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게 검정색이고 진짜 차량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요. 진짜 오셔서 저는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뭐 못 오실 것 같다라고 그러면은 진짜 전화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지 마시고요. 진짜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제발 들으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아 정말 믿어도 됩니까?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믿으셔도 됩니다. 그냥 누나 한번 찔끔 갖고 구입하셔도 대단히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까지의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차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 네, 이 시간만 되면 제가 좀 말이 많아지는데 저희는 강매를 하진 않습니다. 진짜 마음에 드시고 정말 탈 의사,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진짜 가격 대비 성능 대비 최대의 만족을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는 그런 국민모터스이니까는요. 굳이 먼저 구입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단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좋은 정보를 얻으셨다라고 하면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쯤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 더 좋은 그 모습으로 계속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계속 드릴 테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좀 앞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차량 검정색의 제네시스 BH380 로얄 VIP 팩 차량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차량과 뭐 더 좋은 차는 아니겠죠. 그냥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계속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민모터스의 양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